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창희 대표님. 네. 자, 여행이나 미용, 뭐 의료 등 지금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상당히 실적이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리오프닝 쪽에 섹터가 좀 광범위한 것 같습니다. 어떤 섹터 좀 주목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리오프닝 소비주 하면은 상당히 광범위하죠. 예를 들어서 화장품주들도 있고요. LCC 항공사들도 있고요. 카지노, 여행, 콘텐츠, 엔터 뭐 어느 거 하나 다 포함되지 않는 곳이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은 그저께죠. 중국 GDP 발표가 상당히 좋게 나왔어요. 한 4% 예상했었던 게 4.5% 경제 성장률을 보여줬고 뭐 약간 인프라 투자 쪽은 덜 올라왔죠. 근데 소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좀 소비가 작년 연말에 그 봉쇄가 완화되면서 소비가 좀 늘어날까 생각을 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디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올해 계속해서 중국 관련된 모멘텀은 증시에는 좀 긍정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어느 섹터를 좀 보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어쨌든 여행객은 뭐 꼭 중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 꽤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일자다 뭐 공항철도 얘기도 한번 해드렸고 서울역이라든지 명동을 일주일에 한두 번은 거기에 거쳐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캐리어 들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 외국인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 그런 거 본다라면 상당히 아직까지도 그 지표로 보면 2020년 이전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죠. 연말 된다고 해도 2020년 기준으로 본다 2019년 후반으로 본다라면 한 70% 80% 회복할까 말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계속 가져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뭐 카지노라든지 호텔 쪽 받는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용 의료 시장도 상당히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옛날에는 성형 관광을 많이 왔더라면 지금은 그냥 시술 그냥 온 김에 상당히 좋다고 하니까 뭐 보톡스든 아니면 리프팅이든 뭐 이런 필러든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의 간단한 시술 관련된 수요는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미용 의료기기 시장 관련된 기업들이 계속해서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주는 이유가 아닐까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연이죠. 해외 공연이 늘어나고 있지만 어쨌든 국내 공연이 상당히 많고 해외에서 공연 못 보시는 분들이 우리나라 공연 보러 많이 오시기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 엔터주들 계속 관심 있게 볼 필요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본다라면 JYP 엔터테인먼트 같은 엔터주들 계속 많이 오른감이 있지만 더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클래시스, 인바디 이런 미용 의료기기 관련된 기업들도 꾸준히 추적하면서 좀 관심 있게 분할 매수 관점 아직은 유효하다 보고 있습니다. 네, 중국 관련 모멘텀은 우리 증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을 해주시면서 엔터주 그리고 미용 의료 기기주 관심 섹터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정태근 팀장님. 자, 자동차와 관련해서 어제 네. 현대차와 기아가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미국 IRA 세부 지침에서 대상 자동차에 제외가 됐던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인데 네. 자,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말씀하셨듯이 이제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근데 이 뉴스 주제만 보게 되면은 당연히 자동차 섹터 같은 악재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뉴스가 뭐 좋은 뉴스는 아니기 때문에 뭐 당연히 악재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게 현대차만의 불행이라면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현대차만의 불행이라면 이게 좀 문제가 되겠지만 이게 현대차만 이런 영향이 있는 것들이 아니라 다른 경쟁업체도 똑같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나쁘게 볼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테슬라가 점유율은 넘사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보게 된다면 나쁘지 않다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어쨌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그 아시겠지만 보조금 지급 대상 16개 차종이 발표가 됐죠. 근데 여기에 대부분이 미국차입니다.
지금 아시겠지만은 미국이 중국과 무역 분쟁을 하게 되면서 자국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뭐 IRA가 얘기 나오듯이 이 부분이 전 산업으로 이제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전기차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기에 뭐 테슬라란지 포드란지 쉐보레 같은 차지 상대폭 많이 포함이 되는데 모델 3Y, 쉐보레 볼트, 이코녹스, 그리고 포드 머스탱 같은 이런 미국 차들이 대부분 포함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이걸 뒤집어 보게 되면은 또 우리가 경쟁을 해야 되는 아시겠지만은 독일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런 경쟁업체, 완성업체 업체들은 전부 다 현재 제외가 됐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만의 불행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현재 테슬라가 미국 시장에서 상당히 좀 넘사벽인데 방금 2022년, 그러니까 작년 4분기 기준으로 전기차 판매 순위를 5위까지 한번 매겨보게 되면은 1등이 모델 Y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모델 3, 그 다음이 볼트, 그 다음이 머스탱, 5위가 폭스바겐의 ID.4인데 말씀드렸듯이 전부 상해 미국 업체들이 상해 포진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점유율이 높은 상황들 속에서 미국차 쪽으로 집중이 됐기 때문에 현대차만을 그렇게 안 좋게 볼 필요는 없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도 그렇고 중국 시장도 그렇고 전기차장이 각각 테슬라든지 그리고 BYD가 넘사벽이고요. 그리고 어쨌든 현대차가 지금 해볼 만한 시장은 미국 시장을 포기하면 안 되겠지만 유럽 시장은 정말 해볼 만하다 보고 있습니다. 뭐 2등 업체가 스텔란티스인데 14.1%, 그리고 테슬라가 13.4%, 현대차가 10%이기 때문에 지금 조금만 잘하게 되면 현대차가 유럽 시장에서 넘버2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너무 나쁘게 보실 필요 없다 봐지고요. 그리고 지금은 뭐 어쨌든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보조금 지급 대상이 제외됐다는 이슈 때문에 조금 주가 흔들리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1분기에 또 호시적 얘기가 있게 되면서 아시겠지만 4월 13일 이전에 주가 강세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은 다시 한번 실적 모멘텀이 반영이 되게 된다라면은 반등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지금부터 시장이 상승도 주춤해진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주가가 밋밋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나쁘게 볼 필요 없고 주가가 하락을 했을 때 차라리 저는 매수계를 보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현대차라든지 그 현대차 매출 비중이 90%가 되는 현대위아라든지 그리고 최근에도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PHA라든지 이런 종목들 중심에서 조금 리스트를 업데이트를 하셔가지고 좀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차 그룹의 차량들이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좀 과도한 우려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관심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유창희 대표님. 네, 동양 EMP를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금 어쨌든 전기차 뭐 2차 전지 배터리 뭐 계속 이슈는 더 이어지지 않을까. 시장이 꺾이지 않는다라면 뭐 종합주가 지수가 뭐 2,400포인트대로 하락하거나 코스닥이 뭐 800포인트 이하로 혹은 800포인트 초반까지 하락하지 않는다라면 충분히 계속해서 2차 전지라든지 전기차 관련된 섹터의 순환매는 이어질 수밖에 없고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게 충전소 같아요. 어쨌든 현대차 그룹이 지난주 대규모 투자가 얘기가 나왔고 또 정부도 공통된 사항을 말을 한 게 인프라거든요. 전기차 아무리 많이 판매가 되면 뭐합니까? 충전할 데가 없다면 아무 의미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충전 인프라는 계속해서 확대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 충전소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다시 한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 동양 EMP가 상당히 기대감을 가져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양 EMP 같은 경우 무선 충전 관련해서의 상당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충전소가 충전기 자체가 고정되어 있죠. 근데 고정식으로 있다 보니까 약간 주차 논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슈들이 좀 있는데 또 확대를 하기에도 좀 제한적인 부분들이 좀 있죠. 근데 무선 충전 시장이 좀 확대가 된다라면 앞으로 성장을 한다라면 근데 이런 부분들도 상당 부분 해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양 EMP가 그런 부분들을 본다라면 상당히 좀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목하고 있고요. 또 삼성전자나 캐논 등 거래처가 상당히 다변화 있다는 부분들 또 그 재무구조가 상당히 튼실합니다. 현금 보유가 상당히 많다라는 거 앞으로 캐파 확대를 위해서 투자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도 가져갈 수 있다고 본다라면 오늘 한 2%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요. 전 단기 목표가 22,000원 정도 충분히 열어놓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한 16,000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지금은 분할 매수해볼 수 있는 좋은 가격대가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전기차 충전소 시장 확대에 수혜가 기대되는 동양 EMP 관심 종목으로 알아봤습니다. 목표가는 22,000원, 손절가 16,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정태근 팀장님. 자, 네. 관심 종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노바텍이라는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 특징주 브리핑에서 그 히토리 관련된 종목들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뭐 유니언이 유니언 머티리얼 대비해서는 현재 주가가 좀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저께 이미 10% 먼저 움직였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신경 쓰실 필요 없고, 오늘 조정을 좀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고, 국내 쪽 이슈가 발생이 되면서 유니언주 강세인데, 이게 이제 중국 쪽 이슈가 다시 부각이 되게 되면은 노바텍이 다시 부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아시겠지만은 이제 중국이 히토리오를 포함한 비철금속 연구 자석 제조 기술에 대해서 해외전이란지 유출 금지 개정안을 이제 발의를 했고요. 이게 연내 발효가 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된다라면 아마 다시 한번 노바텍이라는 종목이 좀 부각되지 않을까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히토리오 얘기를 계속 하는 이유는 아시겠지만은 그 타이완 해협을 두고 미국과 중국의 어떤 군사적 갈등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히토리오 관련주를 계속 좀 봐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니언 머티리얼이 아닌 노바텍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노바텍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의 저장성의 신공장을 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노바텍의 그 자석 원료인 네오디늄 자석 블록을 이제 노바텍 커싱이라는 자회사를 통해서 미리 확보를 했고요. 그러면서 중국의 히토리 원재료 수출 규제에서 현재 미리 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로 인해 가지고 최근에 좀 부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히토리오 관련된 어떤 그 새로운 수혜주라고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는 판단에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을 좀 말씀드리면, 오늘 이제 매수가 같은 경우 33,500원에서 35,000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현재 시가는 현재 가격은 매수가 밴드에서 움직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최대한 싸게 좀 매수를 하자는 말씀 드려보고 싶고요. 목표가는 일단 45,000원, 손절가는 뭐 32,5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노바텍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